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4월 22일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도 다시 한번 더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일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 거기에 환율이 1,226원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큰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움직임이었고요. 중국이 오늘 경기 부양책이죠. 또 다시 한번더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더 상승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같이 한번 수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는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는 포트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투신도 조금 눈치 보는 모습이고, 이 연기금이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겠고요. 외국인들은 꾸준한 매도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돌려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빠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외국인도 유입, 그 기관도 유입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보다 코스닥이 상당히 단단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미국 증시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S&P 500 지수를 보면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더라도 나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지수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갭을 붙이는데 갭을 지금 메꾸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4일날 화요일날 이슈가 됐던 것이 중국의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을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을 눈여겨보시면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애를 7세 이하의 아동을 지금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또뭐 돌봄 쿠폰 이런 것도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지금 국가에서도 또 재난소득을 지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뭐 그런 부분 뉴스가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거든요. 소비에 대한 진작.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이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만약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시는 오히려 다시 한번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을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돈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업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월급을 주죠. 그럼 이 소비자들은 그 월급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물건을 삽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경기 선순환적인 구조라고 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부러 이런 유동성 자체를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나타내고 있고, 이 유동성을 인해서가 직접적으로 돈을 줄수 없으니까 소비자에게 이 돈을 써라는 거예요. 이 돈을 써서 기업에 대한 물건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찍어내고 거기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에 대한 선순환적인 구조 자체를 한번 해결을 긍정적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오늘 앞서서도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수 자체가 장 초반에 올랐다 다시 한번 빠져버렸다가 장 후반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그래도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그만큼 꾸준한 매수가 지금 일부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땡겨올리는 바로 연기금에 대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지금 시장은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지금은 밑에서 땡겨올리고 있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시장에 대한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반등이 상당 부분 나왔었는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고 간밤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그러면 좋았겠죠. 테슬라에 대한 주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앞서서 여기 요 자리 지금 700달러 전후 750달러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저항이 상당히 조금 붙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를 단박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잠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테슬라가 여기에서 먼저 올랐던 이유를 확실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앞서서 여기에서 주가는 오를 때 유럽에 대한 얘기 나왔고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 부채 또다시 중국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이미 선반향이 여기서 한번 됐었죠.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유럽 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를 추가적인 매매를 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이 조금 되는 자리다. 자,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돌아가지고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면 다시 한번 더 장기평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2차전지 관련주보다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다 있죠. 바로 공정장비를 봐야 돼요. 지금은 자 CIS 공정장비죠. 그럼 여기서 PNE 솔루션 마찬가지죠. PNT 자 그리고 M플러스 NS 자 다 이런 종목군데 공정장비 관련주거든요. 이 공정장비 관련해 가지고 모습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2차전지주가 좋아요. 하지만 그 2차전지 전기차 안에서도 공정장비가 잘 가는 거예요. 이런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 발주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약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정장비는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공정장비가 이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거라 봐야 됩니다. 자, 일전에 우리가 그림을 봤던 것이 여기에서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장비업체들이에요. 이 장비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이 장비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럼 이런 장비업체들 안에서 우리가 안의 내용을 잠깐 보시겠는데 자, 여기 있죠? 자, 조립공정, 전극공정, 그리고 충방전 공정, 충전 방전 공정, 자 디게싱 가스 빼기 공정, 자 앞서 얘기했던 PNT, CIS, NS, DA 테크놀로지, M플러스, 그죠? 다 똑같은 기업들이죠. PNE 솔루션, NS 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를 좀더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여기 우리가 공정장비가 잘 가는 거예요. 공정장비. 자, 그렇게 섹터군을 집어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또 코인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자동화 장비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섹터군에 있는 종목군들을 다 같이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보다는 제가 공정장비 훨씬 더 주가가 좋아요. 대신에 지금 단기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쉬어갈 때, 다시 한번 눌릴 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전일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여당의 압승으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처음에 공약이 무료 와이파이의 확대였어요. 이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정책이 좀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5G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머큐리라든지 또는 이제 아이즈비전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와이파이 관련주들이죠.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자, 머큐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아이즈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즈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료 와이파이 확대 정책에 대한 수혜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돌발적인 악재 이후에 돌아오는 사회는 상당히 언택트한 사회예요. 접근성이 쉽지 않은 사회란 말이죠. 그럼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섹터군이 또 5G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반등세가 상당히 붙어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계측 장비. 계측은 이노와이리스 같은 기업이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뭐라 했어요? 안중기 관련주라 했죠.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들이 지금 상당한 설비에 대해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오늘의 주도 종목, 오늘의 상한가 같던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같던 가비아가 상한가 같습니다. 자, 가비아가 지금 문자 메시지가 조금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조금 유념해서 우리가 매매를 좀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빨간 주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이슈화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 시간만 해도 뭐 우리가 4번 이상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뿐인 만큼 아실 건데, 자,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슈는 없었고, 다만 지금 추정을 해본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이슈가 지금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보면 가비아뿐만이 아니라 더존비전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오늘 상당히 강하게 뽑아냈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비아 같은 경우에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고, 대신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가비아가 우리가 화요일날 4월 14일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런 가비아가 뭐 소개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또 곧장 몰라요. 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샀는지 오늘 또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수합니다. 박수. 네, 잘하셨고요. 자, 가비아 같은 4월 14일날 추천주였는데, 자,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PCL. 오늘 또 PCL도 상한가인데, PC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단 키트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타났고, 뭐 매출의 5만%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자, 요거는 이제 파동으로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90원대부터 시작해서 요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 반등이 나타났고, 그럼 이제 성립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파동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성립이 조건이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제가 판단할 때 성립이 되는 조건이고, 자, 7,590원에서 지금 23,500원까지 반등 나왔고,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13,700원인 겁니다. 그럼 그 13,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자, 13,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재료가 조금 노출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이 반등 자체가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지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23,5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밑에 내려왔던 것이 12,900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반등은 19,500원이에요. 그냥 내일 혹시나 갭 상승을 한번 해서 딱 때려버린다면 여기 근처에서는 또 등락이 거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저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최근에 순환매가 조금 돌다가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조금 처져 있습니다. 근데 순환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은 오늘도 뭐 인보사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반등을 좀 붙이는 부분이고, 사실 9만 원대부터 빠졌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기도 뭐 하죠. 93,500원부터 지금 11,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럼 반등이 보면 일단 42,500원 여기서 한 번을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62,000원인데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찍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아난티.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입니까? 미래통합당에 요번에 그 강남갑 선거구에 태구민 이제 탈북자죠.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당선 소감이 북한 주민들에게 좀더 인권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뭐 구체적인 발언은 북한 주민들, 탈북 주민들 30대 후반, 30대 넘어선 분들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남북 경협에 대한 새로운 분위기가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당의 또 총선 압승 자체도 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트에서 대응을 하실 때 비중에 대한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고요. 자, 오늘 데모 이런 것들도 경협주 관련해서 자원개발 관련이거든요. 그 반등 나왔고, 요게 또 숨어있는 이슈가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좀될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보텍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다시 재신임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여론이 또 생기면서 반등이 나왔고, 유보텍 대표이사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 이슈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뭐 강하게 뭐 주도 패턴을 보인 주도 종목군이 그냥 총선에 대한 이슈, 그것이 가장 컸고, 대신 이제 갑이야 이런 상한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한가예요.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슈는 지속될 수 있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더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야, 이 화요일 날 했는데 또 곧장 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선 KG 이니시스. 자, 이니시스도 많이 보셨죠? 자,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강하게 60%가 올랐다가 지금 잠깐 전고점을 맞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뽑아내는데, 일단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으로 먼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KGNESIS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15,200원 요 가격대 3월 18일 여기 요런 자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래는 일부 차익실에 나왔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 안에서 추가적인 부분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로 반등이 강하게 붙여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사기가 조금 껄끄러운 분들은 차라리 뭐 NHN 같은 것도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반등을 좀더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링크. 바이오링크도 트래픽이 증가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저렴하죠. 충분히 좀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이제 전고점 한번 터치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뽑아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 최근에 우리가 비트컴퓨터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그때 4월 9일에 추천해서 곧장 또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 시세가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이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트컴퓨터나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꾸준하게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원격 진료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빠질 것보다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7주간 제가 100%를 돌파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문의 가능하시고요. 요번에 오늘 내일 저희가 양일간 메가트렌드 교육 5기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신 만큼 질 좋은 교육도 준비를 했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교육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기본적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번에 IT 섹터에 대한 대해부까지 옥석 가리기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시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넉넉합니다. 한달 동안 다시 보기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법과 분석, 그리고 IT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 앞서 했던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차트 고점 하살표 이런 것들은 덤으로 저희가 또 서비스로 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가시고요. 자, 쿠폰도 또 드리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무이자 또 할부도 되죠. 이런 내용들 꼭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이때 참여 안 하시더라도, 또 다시 보기가 한달 가능하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